이 엄마가 베트남 사람이고 심지어는 너 베트콩 이랬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폭력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래서 저는 엄마 나라를 사랑하도록 해라. 제가 이번에 베트남 갔다 와서 호이안하고 꽝남성 3박 5일로 다녀왔는데 아 진짜 아름답습니다. 다낭에 한강이 막 춥다. 제가 병원 갔어요. 제가 찍은 사진이요. 강한 이름이 한강이라고 그런 것 같은데. 강한 해변. 세상에서 제일 긴 수준이라고 합니다. 바나나베. 이게 요 장면이 베트남 용의 달인 등가? 네, 그 달인데 이게 용에서 불을 뿜는데 그 불이 그렇게 대단하게 보이지 않더라고. 그 규모를 볼 때. 근데 이걸 보려고 그 저녁마다 수만 명이 모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 볼 게 없는데 왜 모인다. 근데 젊은 엄마들이 어린애들 데리고 베트남에서 한 요즘 평균 2.6명을 낳는 거네. 그래서 두 마리 세 마리 이렇게 끌고서 끝나자마자 막 바삐 집으로 가는 장면이었어. 그래서 아 베트남의 기운이 있구나. 이 나라가 앞으로 부분이 상승하게 되는구나. 내가 그걸 거기서 느꼈거든요. 왜 말씀드리냐 아이로 하여금 엄마의 나라를 사랑하게 만드셔라. 그러니까 너무 어릴 때 가면 안 돼. 너무 어릴 때 가면 기억이 없어. 그래서 엄마의 나라에서 아이가 내가 여기서 뭘 하면 내가 우리말도 잘하지 엄마의 나라 말을 내가 같이 동시에 잘할 수 있다면 내 인생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 그런 걸 상상할 수 있을 나이에 사람들. 자유학기제가 특히 중2 자유학기제가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외국어 대학교를 가보셔라. 또 태국에 아직 전 못 가봤지만 태국에 어디? 자, 퀴즈. 다음 중 어머니의 국적, 여기 오신 어머니 국적 중 수능에 감옥이 없는 학과가 한 개 있습니다. 한 개. 나머지는 다 수능에, 대입 수능에 감옥이 다 있어요. 뭘까요? 태국 아니요. 수능에 감옥 없는 학과? 태국 수능 없는 거 아니에요? 태국 어머니 태국어. 그러니까 수능 감옥에. 수능 감옥. 어느 나라 그 말 없는 거예요. 감옥이 없어. 뭐가? 여기서 맞추셨어. 태국만. 진짜. 나머지는 다 있어. 왜냐? 태국은 페루 국어가 나라고 스페인어잖아요. 스페인어과 외대의 스페인어 이건 스페인어는 있단 말이에요. 수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내가 잘하는 언어를 가지고 제2외국어를 애들한테 공부를 시키면 어떠나요. 그래서 왜 시키냐면 그거를 엄마에 대한 자긍심을 느끼도록 하라. 그 방법으로. 내 장점이요? 왜?
장점이란 말이야. 그걸 어차피 없는 그 또 어느 한국어 한국에서 태어나지 않을 때 한국어 어떻게 잘해? 이 아이에게 어머니는 스페인어를 택하게 하시고 일본어 택하게 하시고 또 일본어나 중국어는 또 그 등급도 있잖아요. 등급 따는 거 그런 것도 그 애들이 그런 게 있어야 엄마에 대해서 자부심이 그리고 자, 두 번째 한국 외국어 대학에 없는 학과는 무슨 과? 태국어과 있습니다. 저 제가 다닐 때도 태국어과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수십 년 전통을 가진 겁니다. 그러면 페러 네? 페러 아니다 스페인어는 있을 거야. 다이 페루가 스페인어과니까 있지 당연히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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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다 있다네요. 다 있다. 그래서 우리 잘 그 단톡방에서 좀 협의를 해가지고 외대 방문의 날을 한번 가자. 애들 데리고요? 애들 데리고 방학하면 애들 데리고 가서 외대 측에다가 홍보 파트에다가 부탁해가지고 외대 투어를 하는 거야. 여기는 스페인어과, 일어과, 베트남어과, 중국어과, 태국어과 이걸 다 둘러보는 건 어떻겠냐. 그래서 오늘부로 프레임을 바꾸자는 거야. 없는 것 때문에 전념 공부하지 말고 내게 있는